Nice game to eat.네, 안녕하세요. 인드라의, 인드라가 아니죠. 낱겜에서 이번에 철권 또 선생님 한번 모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죠. 철권학개론. 뭐, 부제는 철사장이에요. 철권을 네. 사랑하는은 아니고 철권 사교육의 장이죠.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무릎 배재민 선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배재민 선수 사실 저희가 그 태켓 스트라이크 진행할 때도 좀 인사도 하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좀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패널로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배재민 선수랑 친하다라는 걸로 먹고 들어간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철권 앞으로 하려면 배재민 선수한테 배웠고 네. 배재민 선수랑 굉장히 친하다, 연락하고 지낸다, 주말인데 밥도 먹고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배재민 선수랑 친해지려고 오늘 1화 게스트로 어렵게 섭외를 했단 말이죠. 배재민 선수 시즌1 우승하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뭐 완전 좋았죠. 뭐 우승하고 바로 미국 가고 일본 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 편했죠. 뭐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철권 스케줄 그 대회 스케줄? 네네네. 아, 그 뭐 제가 듣기로는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요. 지고 왔다는 얘기. 버스 탔다는 얘기가 제가 지금. 아니 버스 아니요.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또 이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 제가 무릎 배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선을 포기하고 우승을 해서 시드를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신의 한 수였는데 제가 그때 예선장을 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무릎 선수가 정말 신의 한 수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릎 선수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드를 확보하고 400만 원의 어떤 상금을 확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세인트 선수가 저희 대회에서 3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상금 확보했는데 네. 그 정인에서 저를 보자마자 음료수를 사주시더라고요. 아, 아 예. 상금 너무 잘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료수 사주셨는데 저한테 오늘 뭐 사주셨죠? 저 아무것도 안 사드렸는데 400인데 그래도 뭐 오시는 길에 아 제가 아직 도넛이라도 그 입금 확인은 못했어요. 아 입금 확인이 안 됐어요? 네네. 아 그건 그러지 입금이 안 돼. 그러니까 입금 확인이 안 된 거 솔직히 말해주세요. 입금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확정 찍고 사올 게 없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공개 언제예요, 통장? 저 어제 맞나? 아, 오늘 사실 오늘은 말일이니까 좀 기대는 오늘이 아마 입금된 날이고 제가 이사, 아, 만약 입금 안 되면 이사님한테 제가 좀 압박을 아, 예, 혹시 넣어서 예, 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오늘 입금이 될 수 있게끔 네. 입금되면 나중에 이제 저기 그린 쪽 놀러 가면 밥이라도 한 끼 떡볶이라도 한 접시 아, 당연히 있으면 네. 네, 사드리죠. 네. 아 오늘 또 배재민 선수 모셨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배재민 선수가 손님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초대되기 전에 배재민 선수든 누구든 간에 첫 번째 배울 캐릭터는 데빌진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네. 제가 주캐가 데빌진이니까 네네. 무조건 데빌진을 몰아붙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1 우승자의 주캐릭터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배재민 선수 우승을 했고 배재민 선수의 주캐릭터 다름 아니면 데빌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어떤 철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태그2에서 뭐 비풍류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데빌진이 메인 캐릭터 아닙니까? 그렇죠. 철권은 풍신류죠. 그쵸? 풍신류 중에서도 본인 생각할 때는 헤이아치, 카지아, 데빌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세요? 저는 데빌진이고요. 네. 사실 뭐 난이도로 따지면 카지아가 제일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어때요? 대부분은 글쎄 잘 좀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카지아와? 카지아 데빌진이 많고 헤야친 좀 작은 편이에요. 나락이 확정이 아니라 그런가? 그런 건 있는데 이게 네. 사실 뭐 헤야친은 이게 정통 통신류 그 운영하고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뭐 약간 이제 비풍스러운 것도 있고 네. 사실 뭐 초풍을 안 써도 운영이 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뭐 갈가먼 기수도 네네, 많고 네네 갈가먼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기술. 오늘 제가 무릎 선수에게 1부에서는 데빌진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 패턴 그리고 공중 콤보 그러니까 단독 콤보 네.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데빌진이 어떻게 보면 철권을 꼬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풍신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한번 뭐 나이스킨TV 안에서 풍신류 강좌라고 혼자 한답시 뭘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가르쳐주면 시청자들이 신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릎 배재민 선수가 데빌진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 특별히 이런 콤보와 주요 패턴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무릎 배재민 선수는 1P와 2P에서의 풍신류의 팁 그리고 풍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바로 프로틱스에 들어가서 오늘 뭐 무릎 선수가
가르쳐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네. 그러면 일단 연습 모드를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편하게 제가 모니터 앞으로 옮길게요. 네. 사실 준비를 한 건 오늘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풍신 그 무릎 배재민 선수에게 풍신 어이구. 네. 키보드 떨궜네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화면 어떠세요 지금? 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일단 네. 뭐. 오늘 자 우선은 자 여기서 하나 우선은 데빌진과 아무거나 가도록 하죠. 아무거나 할게요. 네, 아무거나 좀 브라이언 하겠습니다. 아 브라이언. 네. 그리고 아, 아무래도 무릎 선수 하면 또 브라이언이죠. 네. 무릎이니까 무한맵으로. 아 네. 학교 좋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네. 원래 이런 나이 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뭐냐면 롤이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 나이를 좋아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고 말하는 게 웃긴 게 난 아직 스무 살이라고 싶어. 네네. 근데 어쨌든 한번 자 우선 이게 무릎 배재민 선수의 손 모양을 지금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 1P와 2P 이거 많은 분들이 아마 철권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1P와 2P의 풍신류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P에서의 풍신류, 2P에서의 풍신류. 그러니까 이게 좀 손 모양으로 설명해드려야 좀 편하긴 한데 네. 1P에서는 이게 손 구조상 네. 이렇게 레버를 손가락으로 밀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초풍 웨이브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손목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모든 게이머가 이렇게 하죠. 네, 근데 EP에서는 한번 가볼까요? 뭐 물론 손모양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EP에서는 이제 잠깐만요. 아이고 2번 잡지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잠깐 자리가 하나 바뀌네. 네, 됐네요. EP는 손가락만으로 웨이브를 쓸 수가 있어요. 웃겼어요. 네, 네. 세 번 못 넣는 거. 이거 뭐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일단 네. 손가락 모양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네. 제가 이 스틱을 보여주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인드라이 프랙티스 그 풍신류 강좌편에서 했었는데 과연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이 무릎 선수와 동일한지를 알고 싶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한번 웨이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웨이브가 정석은 아닌데요. 다른데요? 네 원래 정석은 이렇게 치고 네. 손으로 감는 거 이제 EP 정석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광대 씨도 이제 EP에서밖에 안 나가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방송 용어 될지 모르겠는데 야매로 배워가지고 저는 EP에서 광대 씨 잘 못하고 이제 손목 움직이는 걸로 쓰거든요. 이렇게. 와, 그럼 1P랑 EP의 어떤 웨이브의 속도 차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연습하다 보니까 1P도 이렇게 아 이렇게 뭐 됩니다 저는. 그렇군요. 사실 뭐 1P가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손목을 쓰게 되면 손이 좀 피로해져서 그래서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일단 네. EP에서 이제 하는 게 손의 피로가 별로 없어서 옛날에 네. 이제 철권 잘하, 그러니까 태그 시절에 잘하시는 네. 분들은 EP에서 한 뭐 200승 하고 막 그랬는데 200승? 네 전혀 뭐 손에 무리가 없는 걸로 저도 그 정도 했었어요. 예전에 아 예 옛날 한 십 몇 년 전에 그 동네에서 구조 없는 동네 있잖아요. 네네 혈기 왕성한 형들만 있는 동네에서 그리고 1P와 2P의 제가 지금 손모양을 봤었는데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구두로 설명해드릴게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구두로 설명해드리면 제가 보통 풍신류는 2P에서 엄지로 밀고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쵸. 내린단 말이에요. 감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캠 들어오나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방송이 이게 좀 이게 진화하는 방송이네요. 네. 원래는 가던 대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급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네네. 원래는 무릎 선수에게 데빌진의 주요 기술과 패턴 그리고 공중포부 이런 거를 배워보기로 했는데 네. 그래도 풍신류가 첫화 어떤 배워볼 캐릭인데 네. 풍신 스텝 정도는 배우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하에 지금 빠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풍신 스텝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풍신류가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뭐 사실 뭐 네. 풍신류 스킬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웨이브나 이제 뭐 초풍 있고 네. 이제 풍캔 기어라고 이제 풍신 캐슬 기상어퍼 줄임말이거든요. 네. 그다음 뭐 나락 있고 네. 이제 웨이브 공캔 거 있고. 오. 근데 이게 다 쓰는 용도는 네. 일단 웨이브 중에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랑 이제 잡기 이런 건데. 네. 이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리 좁혔으니까. 네. 이지 선다를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쓸 게 이제 나락이랑 옛날에 이제 기상어퍼를 썼는데 네. 기상어퍼가 지금 막히면은
이제 딜레이 캐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봉창각이랑 이제 웨이브 통발 이렇게 썩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이걸 횡신으로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하게 이제 짠발로 하느냐 아니면은 각 맞춰서 이제 초풍으로 때리냐.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뭐죠? 이건 이제 기록인데 이렇게 횡신. 우와. 뭐 이렇게. 우와. 하는 게 있어요. 우와. 별게 다 있네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 알아서 이렇게 횡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네. 자기가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와.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피해주죠. 네, 피해요. 오. 안 맞는단 말이죠. 우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맞추고 이렇게 때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처초포. 근데 이런 건 이제. 이거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대시를 했을 때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에서 한번 보고 안 내 하면 이렇게 때리는 거고. 아, 공발 같은 거. 예, 중단으로 이렇게. 아. 이 각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철권은 대시만 해도 각 맞춰주고 백대시에도 각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백대시 하다 이게 초풍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맞추고 네. 이렇게 중단. 그냥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를 잡는 기술이나 아니면 뭐 반시계 할 때 이렇게 아 반시계 잡는 기술인가요? 아니 못 잡는데 각을 맞춰서 쏘기 때문에 잡는 거. 아 각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근데 오른발이니까 네, 그렇죠. 반시계 돌면 사실 못 잡는데 동시 발동하면 피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인데 무서운 건 이제 접근했을 때 견제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나도 맞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저 같은 철지들도 헤맬 수밖에 없는 되게 고급 난이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풍신 스텝스에서 통발을 어떻게 쓰냐 풍신 스텝에서 공창각을 어떻게 쓰냐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런 거 팁 한 번씩 풍신 스텝에서 폐지되는 파생되는 기술이 왜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네네. 랑 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다 뭐예요? 커맨드. 자, 이게 요즘 연습 모드는 워낙 좋아서. 네. 자, 풍신 웨이브를 커맨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맨드거든요. 아, 밑으로 그게? 대각선 앞으로. 그러니까 앞 밑으로 대각선 앞으로. 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 입력이 네. 한 번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통발이 원래 커맨드가 아밥이거든요. 이렇게. 아밥인데 웨이브를 한 번 하면 앞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웨이브를 하고 한 번 앞치고 이렇게. 그러면은 웨이브 중에서 앞으로 한 번 치면 앞으로 두 번 치면 모든 기술이 다 나가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시 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커맨드가 이미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치면 돼요. 웨이브 끝나고 한 번만. 통발. 한 번 뭐 이렇게 발초풍. 발초풍. 네. 공창각 같은 경우는 원래 공창각 정신 커맨드는 근접에서 아밥 중립 앞이거든요. 그렇죠. 아밥 앞. 네. 아밥 앞 이렇게. 그 대신에 여기는 웨이브 중에 나갈 수 있어요. 얘는 그 대신에 이제 커맨드를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하고 대각선 위로 발이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웨이브 치고 중립하고 대각선 위에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해야 되나? 중립을 하고 해요. 중립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버그인가요? 아니면 이거 의도한 건가요? 남편에서?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철권 뭐 태그 때부터 이미 쓰던 것들이라 저는 뭐. 옛날에 이제 하시던 분들 거 전수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실 통발이나 나락 이런 거는 기습적으로 나오는 중하단이고 데미지 줄 수 있는 기술인데 네. 공창각 같은 경우에 빠르게 나오는 중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쓰는 거죠? 도대체? 공창각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대방이 가드했을 때 이득 프레임이 많거든요. 혹시 몇인지 아시죠?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러스 5 정도. 5면은 뭐 그냥 짬발 치면 가드 안 되나요? 짬발? 가드는 다 됩니다. 아, 가드는 다 돼요. 하지만 네. 이제 상대방이 이제 먼저 공격을 내밀면 무조건 데뷔진한테 지는 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린데 왜 쓰느냐. 횡신, 그러니까 횡신하다가 네. 뭐 나락이나 그런 걸 의식했을 때
움직이면 멈추고 앉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회의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 나락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한 나한테 이제 가드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 상황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앉았다가 공창각이네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공창각 하다가 이렇게 뭐 나락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횡신하는 것도 작고요. 그렇죠. 반시계밖에 못 피한단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때는 뭐 반시계로 이게 작용되고.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무릎 선수가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얘기인데 단순하게 중단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잡아놓냐 아니면 못 잡냐. 그렇죠. 못 잡냐도 이쪽으로 못 잡냐 저쪽으로 못 잡냐. 네. 반시계냐 시계냐. 네. 그건 순간순간에 그 말도 안 되는 심리전이 주고받는 건가요 선수들끼리? 제가 이제 거는 거죠. 웨이브로 이제 좀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간을 보고 네. 내가 한 웨이브 한 번이나 두 번 했을 때 이 사람이 뭘 노리고 피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웨이브를 하는데 시계로 횡신을 땡기고 있다. 그러면 네. 아, 이 사람은 나락이랑 초풍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나락 초풍을 쓰면 안 되죠. 왜냐면 그때는 이 공창각이 시계를 잡는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안전하게 그 대신에 반시계를 땡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 이 통발이나 뭐 웨이브 공창각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나삶입니다. 뭐 그런 걸로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생각을 엄청 빨리 해야 돼요. 사실 엄청 웨이브 하기도 정신 없는데 네 정신 없는데 웨이브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피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 빠르게 판단하는 게 풍신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결국에는 웨이브를 우리가 반찬 집어먹듯이 젓가락질 하듯이 연습이 돼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웨이브가 좀 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할 때 공격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웨이브 하다 가드 이런 식으로 네, 간을 좀 보는 좀 강심장도 필요하고요. 아 이게 지금 문 선수가 한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저는 움직이다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에 뭐냐면 제가 움직이면 머릿속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난 웨이브만 쳐야지 라는 게 꽉 가득 차니까 때리면 맞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죠. 그거의 문제는 이제 자기 공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한 웨이브 하다가 뭐 그냥 이지 걸어야지. 하다가 상대방이 뭐 컷킥을 지르거나 네. 그런 거에 맞는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를 의식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공격하겠다 이러다가 맞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뭐 대치 중에 웨이브 들어갔다 그럼 웨이브 들어와서 무조건 공격을 한다고 치면은 아, 이 사람 웨이브하면 무조건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웨이브로 공격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 하다가 견제하는 거 이렇게 빠져서 보든가 뭐 이렇게 횡행보를 피한다든가 그런 거죠. 그렇네요. 우선은 이제 철권에 어떻게 보면 기본인 횡보 이런 것도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 차후에도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차후에 풍신 오늘 풍신류를 또 배운 거잖아요. 네. 데빌진을 배운 거기 때문에 이 데빌진이 1피와 2피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은 유저분들이 1피는 수비가 좋고 2피는 공격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네. 이거는 뭐 맞는 말인가요? 사실 뭐 이게 1피에서 백대시가 네. 이제 2피에서 손가락으로만 그 관계시를 하듯이 2피에서도 이렇게 백대시를 손가락만으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웨이브 커맨드 넣듯이? 그쵸. 근데 뭐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한데 네. 백대시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그게 1피의 장점에서 1피에서 백대시가 빠르다고 하는 거고 네. 2피는 이제 백대시가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2피 백대시는 이렇게 손목을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줘야 돼요. 마치 1피에서 하듯이. 네. 그래서 2피에서 백대시 하던 손이 이렇게 좀 피로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데 힘들다. 네. 그래서 2피에서 1피와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백대시랑 뭐 그런 거 차이죠. 그럼 배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피를 주로 원하세요? 2피를 주로 원하세요? 풍신자 할 때? 저는 사실 뭐 1피가 좀 편하긴 하죠. 1피? 예, 예. 어차피 뭐 저는 2피로 가든 1피로 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웨이브 손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네, 비슷하다 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1피에서의 백대시도 그러면은 똑같이 네. 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사실 뭐. 빠르신 분은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서 그러면 정말 빠르게 나가거든요. 1피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EP에서 기본이 됐던 그 풍신 스텝의 손 모양이 네. 테켄 스트라이크 우승하신 배재민 선수를 사용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철권 입문하는 풍신류 유저들한테 많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다르게 말하면 뭐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죠. 아 자기한테 맞는 거.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배재민 선수는 이제 물론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레버를 쥐고 하는 버릇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초풍을 빨리 어리게 쓰듯이 쓰는 버릇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초를 가르쳐도 절대 못 쓰더라고요. 엎어 나가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립이 될 수 있는 엄지로 밀고 손가락으로 내리는 게 네. 오히려 그런 대초나 기본, 그러니까 완전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또 낫지도 않아요. 그게 정석이니까 그렇게 배운 게 편할 수가 있죠. 이제 저는 아예 그냥 뭐 그런 정석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제 오락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손에 너무 익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 시작을 오락실 혼자? 네네. 그렇게 해 보니까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오. 너무 바꾸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배재민 선수가 추가적으로 방송에 나오시면 네. 이건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철권 어떻게 보면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풍신류도 풍신류지만 행보라든지 뭐 백대시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심리전은 결국에 풍신류도 아니던 다 어떤 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준비해놓은 바로 데빌진의 주요 기술과 패턴 스텝 1부터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많은 제가 제일 아 이 캐릭터 온라인에서 혹은 대전으로 하고 싶은데 오아시 가서 게임하고 싶은데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상대를 공중에 뛰어서 때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에 당장 내가 무슨 기술을 써야 될까 막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데빌진이 실전에서 어떤 기술을 썼을 때 가장 좀 리스크가 적고 그런지를 오늘 좀 많은 기술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데빌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기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초풍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은 네. 이제 기술이 그렇게 많진 그러니까 주력 기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상대방 캐릭터가 약간 뭐 초풍이나 아니면 뭐 잽 견제가 좀 심하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대시해서 안전하게 짬발이나 이렇게 악마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짬발이 악마손 같은 느낌으로 쓰는 기술인가요? 그쵸. 그 대신 더 빠르죠 짬발이.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러니까 상단 나는 공격을 하고 싶은데 상단 기술이 너무 무섭다. 그 대신 막혀도 약간 리스크가 적은 걸 쓰고 싶다. 아 그럴 때 이런 이제 악마손. 악마손이나 짬발로 이제 간을 보는 거고. 악마손 커맨드가 정확히 대각선 뒤로 하면서. 네 뒤대각선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압박을 심어주고 싶다. 이제 예비 초풍, 대시 초풍 뭐 이런 식으로. 야 이런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손이 안 따지도 못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도 막 철권을 화려한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외초 대초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간단한 거부터 연습하시려면 외부 두 번이 정말 쉽거든요. 아, 두 번. 네. 두 번으로 시작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웨이브 한번 하고 네, 이렇게. 초풍. 그러니까 웨이브 한 번에 초풍한다는 느낌. 네. 웨이브 두 번, 그러니까 세 번부터는 좀 힘들거든요. 손이 꼬여요. 네. 저는 네. 뇌가 꼬여요. 세 번 하려고 하면 네. 막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삑사리가 많이 나요. 네. 얘기하는. 실수가 그래서 많은데. 네. 두 번부터 이제 하는 걸 연습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두 번을 연속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느린 거 있고 이제 뭐 빠른 거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세 자체가 원래 하던 그 게임 하는 그 높이랑 좀 다르셔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외에 또 아까 풍신 스텝에서 파생되는 기술들은 몇 개 알아봤고 네. 아까 악마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악마손 같이 좀 뭔가 상대를 갉아먹으면서 계속 상대에게 프레임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도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귀팔문 일타 네. 뭐 그리고 이제 웨이브 대중 일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맞추고 이득 프레임이 플러스 7에서 8인가 그래요. 맞추면요? 네. 막으면 어떻게 돼? 막으면? 막아도 딱히 손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맞추고 뭐 상대방이 이제 뭐 프레임을 무시하고 이제 막 공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집니다. 이제 데뷔전한테. 아, 초풍 같은 걸로. 대종 1타를 맞았을 때 상대가 만약에 반격하려고 뭘 내밀면 네. 무조건 맞는다. 무조건. 아, 이거 이걸 제가 이런 걸 알고 싶었어요. 네.
아까 공창가처럼.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악마성 같은 것도 맞췄을 때 한 플러스 3 정도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더블 업거나 뭐 이렇게 기상 1타로 안전하게. 기상 1타도 또 추가적으로 패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1타로 이렇게 심어주면은 네? 이제 뭐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잡기. 잡기. 네. 이건 이제 맞은 상태에서 이제 잡기가 바로 나오니까 좀 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포신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패턴이죠. 이제 잡기 때문에 이제 맞은 다음에 앉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더 센 중단. 더 세고 중단인데 이거는 좀 리스크 좀 없는 거 없나요? 이거 왜냐면 귀팔 같은 경우에는 막히면 혹시 커킥 뜨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아니 귀팔 말고 그 추돌 아니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거는 맞지 않아요. 아 금강 정도? 원투 네. 이런 거? 네. 큰 구슬은 맞지 않고 뭐 악마 손 다음에 이제 거의 그 정도 쓰는 편이고요. 뭐 진이 기본적으로 거리가 조금 상대와 멀 때는 풍신 스텝으로 이지를 걸고 네. 아까 얘기했던 거 각 잡으면서 뭐 초폼을 띄운다거나 네네. 공창과 가드 시키고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악마손 그리고 네. 그 풍신 스텝 중에 올려차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잘 모르겠네요.